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나마 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 오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이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볼지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맥을 못 추고 있는 의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대로 다시 추락하는 모습이고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 의리 오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과도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시장에 좀 악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00선 초반을 좀 지지를 하면서 단기 바닥을 좀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저가 매수를 좀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7만 전자가 깨진 상황.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가장 큰 목을 한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장중에 지금 1200원대를 한번 돌파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1250원대 환율을 좀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1200원대를 지금 올라섰다는 것 자체는 125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역설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5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도 이 1200원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남는데, 일단은 저는 1200원대 요 언저리는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달러의 강세 압력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들어서 1200원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1100원대로 이렇게 1150원, 40원대로 예전처럼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1180원에서 1200원대를 계속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흐름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1250원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1290원, 뭐 80원, 뭐 1200원, 1190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환율이 유지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외인의 이제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좀 얘기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지금 국내에서 많이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 대형주들이 많이 좀 폭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매수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은 기관이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제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GDP가 좀 계속 점점 하향이 되고 있죠. IMF에서 좀 GDP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독일도 3.6에서 3.1까지 지금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뭐 이제 성장률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준의 좀 생각과는 좀 다른 어떤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믹스가 되면서 좀 시장은 약간 좀 혼동의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홍다그룹 이슈노도 사실은 잊혀질만 하면 이자 채무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10월 23일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말일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올해 또 나오고 있고, 내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 이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황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악재들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들을 모두 반영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다 지금 지수가 출렁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좀 이제 외인들이 좀 선물을 좀 사주면서 좀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2%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상승의 어떤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뭐 L자형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시 하락을 했다 W자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좀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화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환율 같은 경우도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